단순히 SNS를 일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SNS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많은 SNS를 사용하고 있기에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인지 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SNS 서비스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리고 SNS마다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사용하지를 않더라도 뭐 어쩌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최소한의 계정 정도는 가지고 있는, 네, 아마 그런 상태로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딱히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뭔가 보는 정도? 정보를 받아보는 정도? 그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글들? 글들을 좀 자유롭게 못 올리는 편이긴 해요. 저 말고도 페이스북 성향 자체가, 왜냐하면 실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정제된 데이터들, 정제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는 약간 정보성 데이터를 받는 용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뉴스들을 받아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관심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나 아니면 페이지들을 뭐 좋아요를 해놓고 가입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받고 싶은 정보들만 걸러가지고 필터링해서 받아보는 약간 뉴스 알림? 뉴스 서비스? 약간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을 돌아다니게 되면 좋은 링크들, 제가 나중에 좀 읽고 싶은 링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링크를 통해서 뭐 다른 좋은 정보들을 가져왔을 때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약간 저장소? 링크 저장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한 그때쯤 생긴 기능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런 링크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각 피드마다 우측 상단에 땡땡땡 있는 그 점점점 있는 설정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링크마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아니면 페이스북 피드에 링크가 올라왔으면 링크를 클릭해서 보다가 거기에서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약간 동영상 쪽을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영상 탭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약간 제 취향이랑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관심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랑 전혀 관련 없이 페이스북 전체적으로 좀 유행하는 유명한 좀 그런 영상들을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탭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뭐 신고 버튼을 누르는데 계속 뭐 동영상 탭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뭔가 개그용 아니면 좀 킬링타임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밀어주는 동영상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선 실명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님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모아놓은 뭐 페이지나 그룹들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자, 다음 이어서 트위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도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진 않고 여러 가지 메모들을 기록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짧은 글귀를 공유를 할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틈새 메모지이지 않을까? 그리고 짧게 짧게 그게 100 몇 자더라? 네, 많은 글들은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신 발언용 플랫폼?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트위터 자체가 다른 플랫폼이랑 되게 잘 엮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타 플랫폼에 글이나 아니면 정보들이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트위터로 나를 수가 있어요. 대신 알림을 뭔가 전달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글도 쓸 수도 있지만 타 플랫폼의 알림 대체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급하게 올라오는 막 최근 막 어제 일어났던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슈 검색하기도 트위터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태그들을 엮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뭐 사회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한 태그를 막 다 같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그를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사회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검색 용도로 저는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실명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닉네임 언급하는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서로 호칭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과거에 핫했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핫해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핫해지다가 약간 잠잠해지던 시절? 네, 그때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면서 페이스북과 데이터들이 계속 엮이게 되면서 좀 거대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뭐 내가 이거 잘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샀고 그 다음에 나는 잘 놀러 다닌다 약간 그런 표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공구도 진행을 하고 아니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약간 인플루언서의 성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진 같은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뒤져보면 좋은 사진들, 멋진 사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진을 찍는데 조금 좋은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진들을 검색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스타그램이 좀 유명해진 게 사람들과의 되게 긴밀하게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막 댓글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 메시지라 그래서 DM으로 뭔가 채팅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있어가지고 그 팔로워들끼리 소통하기에 되게 괜찮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의미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카페를 좋은 카페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조금 이쁘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뭐 공유를 한다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저는 인스타그램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또 괜찮은 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되게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 보니까 막 맛집이나 장소들을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갈 거다라고 하면 그 태그를 검색해서 확인하게 되면 진짜 이쁘게 잘 찍는 방법 아니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거의 뭐 리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들끼리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호칭이 따로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인치님? 네, 인스타그램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약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거 유튜브도 저는 일단은 SNS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사회의 영역 네,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나의 SNS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저와 같이 뭐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올리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뭐 본인이 다양하게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는, 좀 전문적으로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업로드도 하지만 유튜브를 사용을 할 때는 제가 관심 가는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제품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관해서 검색하기 위한 그런 검색 도구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를 따라할 때 진짜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최신 뉴스 소식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조금 구독해놓으면 정보들을 약간 이해하기 편하게 받아들이기 편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IT 관련 소식들을 접할 때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유튜버들은 그냥 항상 끼고 사는 플랫폼? 네, SNS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댓글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달리면 막 답변도 바로바로 해주고 아니면 영상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플랫폼 이 유튜브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호칭 같은 경우는 막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재미있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누구누구님 아니면 누구누구 구독자님, 누구누구 유튜버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호칭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약간 나이대가 많이 낮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는 네, 틱톡이라는 네, SNS도 있습니다. 춤이나 짧은 소모성 컨텐츠를 주로 공유를 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영상을 한 15초짜리로 만들어서 최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네,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사용할 때 심심할 때 사용하는 앱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켜놓으면 시간이 진짜 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분석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막 밖에서 막 유행하는 막 인싸춤이나 막 인싸 용어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다가 좀 여러 영상들 지금 현재 이 유튜브랑 관련된 영상들을 좀 짜집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틱톡도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의 유입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그런 것들에 나오는 분석과는 전혀 다른 약간 상반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소리는 전혀 다른 계층의 유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가볍게라도 틱톡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틱톡 영상을 올리게 되면 좀 고퀄리티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틱톡 담당자랑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틱톡 담당자분과 한 분과 막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틱톡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버프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부르는 호칭대가 저는 약간 걱정이 된 게, 나이대가 전체적으로 좀 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매너 없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유튜브나 그런 데보다 매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막 매너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좀 나쁘게 댓글을 달면 오히려 댓글 안에서 막 공격을 서로 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너가 되게 좋은 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막 호칭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고요. 다음은 스타일쉐어라는 약간 패션 앱이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SNS라는 영역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피드도 올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뭐 팔로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옷 관련된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안에 까서 보니까 실제로는 새로운 소셜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는 옷을 뭐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앱이 되게 재미있는 게, 요즘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어떻게 되지? 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앱을 켜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아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되게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성 패션이 훨씬 많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서비스에서 되게 다양하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뭐 인기 순위도 있고 뭐 최신 올라온 것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쇼핑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원하면 그 앱에서 그 옷까지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궁금해서 스타일쉐어에다가 제가 그냥 입었던 옷들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업로드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용자에게 되게 약간 후한 점수를 줘서 그런지 그냥 매일매일 6시, 저녁 6시마다 막 베스트 30이라 그래서 뽑아서 거기 상위 노출을 해줘요. 그런데 신규 가입자분들에게 약간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줘가지고 저도 사진을 올렸는데 그냥 바로 그 30위 안에 들어가서 조금 신선했다? 재미있었다?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부를 때 뭐 따로 호칭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언급 기능이 있어가지고 언급으로 서로 그냥 부르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걸 SNS라고 규정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SNS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네, 블로그. 제 닉네임도 진에다가 뒤에 블로그라 그래서 블로그로 이런 거를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네,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용자들과 뭐 여러가지 소통을 하고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름 SNS겠죠?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 블로그 자체도 플랫폼이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건 네이버 블로그죠. 그리고 다음에서 최근에 또 하나 더 출시된 게 브런치.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미디엄 같은 해외 플랫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하나로 수익 모델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되고 다양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인기 플랫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지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블로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고민 없이 오늘부터 글을 바로 올려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되게 낮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장기전으로 했을 때 단점보다는 아무래도 이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는 호칭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다양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누구님 닉네임 적어주시면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블로그가 제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약간 반말체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존칭을 사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볼 거니까 존칭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SNS를 일기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SNS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렇듯이 SNS 서비스를 만든 그 회사도
뭔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그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하려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수익들이 어느 정도 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플랫폼들 중에서 실제로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SNS를 단순히 그냥 아무거나 공유를 하기보다는 약간 전략적으로 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좀 어느 정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SNS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 이 SNS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에 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